안녕하십니까, 이인원입니다. 구중궁궐의 숨죽인 울음을 표현할 때 구슬피 흘러나오는 선율에 마음을 빼앗긴 일이 있습니다. 슬픔의 강도가 커지는 것보다 더한 슬픔이 쌓인 크기와 얼마나 오랫동안 쌓여왔는가 하는 세월의 정도를 느끼게 하는 소리였는데요. 화려한 음색 속에 소리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안으로 사귀는 슬픔을 그렇게 아재는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이고 성급한 것에 익숙해져가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아재가 가진 깊은 맛을 들려주고 계시는 박종선 명인을 모셨습니다. 박종선은 할 일이 많다. 제자들에게 가락을 전하고 그들의 공연 준비를 함께하고 무대 호흡을 같이 하는 것도 일과 중 하나다. 그의 이런 섬세함이 그의 가락을 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 전하는 아쟁산조는 한일섭에서 박종선 가락으로, 정철우에서 서용석 가락으로, 장월중선에서 김일구 가락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가락들은 1세대에서 2세대로 전승되면서 많은 변화를 맞는다. 선생에게서 배운 가락을 그대로 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창작한 가락을 삽입시켜가며 산조의 선율을 증가시킨 것이다. 아쟁 산조가 만들어진 것이 불과 40여 년 전이고 보면 지금의 저변 확대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다. 그 시작에는 한일섬류 산조를 계승하고 있는 박종선이 빠질 수 없다. 그의 산조는 개면조가 많다. 스승 한일섭을 만나며 한일섭 가락의 우조와 박종선 가락의 개면조가 합해지고 거기에 한일섭이 정리 지도한 박종선 가락이 모두 포함되었으니 박종선 류라 해도 될성 싶다. 소년 시절 아쟁은 애절한 슬픔을 노래하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안에서 행복을 노래한다는 박종선의 분주함에 그 누구보다 큰 기쁨이 들어있는 듯하다.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새 근황이 어떠신가요? 친도 그 남도 국립국악원에 그 연극 하는데 작곡도 해줘야 돼요. 아, 아주 그냥 바쁘시군요. 네. 선생님께서는 그 박종선류 아쟁 산조를 만드셨는데요. 네. 이 산조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아쟁 산조의 특징은요, 그 자리나기이기 때문에 또 그 숨이 길고, 네. 또 그 개면조나 징계면의 그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예. 예, 굉장히 그 마음이 와 닿는고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진해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아, 그 특징이죠. 아, 이제 슬픈 표현이 아주 진하다. 예, 예. 그게 이제 선생님 산조의 가장 큰 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근데 이 산조 아쟁이 아마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떤 분이 산조 아쟁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나요? 네, 지금 이렇다면 한국전쟁 나기 전에 일제 때 바로 네. 말기 때 박성옥 씨란 분이 그때도 혼합단체가 있었어요. 남녀 네. 단체가 아. 있었는데 그분 그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음악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음악 효과가 없죠. 가야금이나 검은구분이. 근데 그 가야금을 이렇게 송진을 치서 한번 해금을 그 유실을 해가지고 싹 훑어보니까 소리가 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네. 숨이 길어. 가령 예를 들어서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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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네. 하면은 그 무대에서 그 공연하는 사람이 가령 꿈에 본 어머니라든가 어머니 이러면 띠 하면은 그 슬픔이 더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 음악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예, 그 악기가. 네,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창극 반주에서 음악적인 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주를 하다가 예. 그게 이제 산조아쟁으로 이제 발전이 됐군요. 예, 거기서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때 그 연극에 지금부터 지금 50년 말이나 60년대 초, 저도 이제 그때는 젊었지요. 네. 그런데 그 한인섭 씨나 저기 정철호 씨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제 형님들 있고 오시면은 그 작품에 대해서 작곡을 해줘요. 네. 예, 작곡을 해주면은 그 작곡이 가령 예를 들어서 왕자마마 접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음악이 이렇게 그런 이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산주를 짜게 됐죠. 네. 아. 네, 거기서 이렇게 아쟁을 해보면 접니다 띠띠띠 띠디 그러면 그 우리 한국 사람은 슬픈 그런 것이 많이 배에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에 와닿거든. 네. 그런 게 그걸 좋아해요. 네. 예. 그래서 거기다가 그 틀에다가 예, 이렇다면 장단을 붙여가지고 붙여서, 예. 가락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한 가락, 두 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네. 산조를 만들었죠. 아, 그러시면서 이제 네. 산조를 이제 만들어 가시게 되고 네. 어, 한일섭 선생님은 이제 언제 만나게 되셨나요? 네, 이제 우리 선생님이니까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한일섭 선생님은 원래가 아쟁을 하신 분이 아니고 판소리에 기가 막히게 목이 좋았어요. 아. 네, 예. 예, 소년 명창 말을 듣고, 그런데 그분이 에, 이제 변성기가 오잖아요 남자들이. 네. 예, 그러니까 소리를 소년 명창을 갖고 몇 번이나 이렇게 재창을 받았는데 이제 17, 18살 이렇게 되면 명창 목이 이제 이상해 오니까 그걸 안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작곡을 이제 단체대기면서 하시면서 이 양반이 이제 아쟁을 이제 하실 줄 아니까 그 이제 네. 작곡을 해서 아쟁 산조로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우조를 이렇게 잘 만들으셨어요. 네. 근데, 아. 근데 저는 몰랐죠. 네. 이제 지방에 이렇게 단체 댕기니까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그 양반을 이제 찾아가서 만나게 됐죠. 네, 선생님의 그 산조를 듣다 보면은 다른 산조에 비해서 유난히 그 슬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거는 어디에서 그런 슬픔이 나오는 건가요? 예. 제가 참 여기서 말하기가 좀 불행한 세상을 많이 살았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예. 우리, 그, 우리 집안이 원래 판소리 대가집안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김소희 선생님이나 박초월 선생님이나 네. 유명한 선생님들이 전부 우리 큰아버지 제자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북으로 가갖고 여기서는 그 남한에서는 그 음악한 사람 대접을 안 해주고 네. 근데 그쪽에서는 그 음악을 그 하는 사람들 이렇게 받들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서 가니까 우리 백부님이 뭐 심청과 오바탕이나 전부 잘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거기다가 덧붙이자면은 뭐 해방가, 건국가, 역사가를 전부 열사가를 그 김유신, 보국가, 유관순, 안중근 이런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북으로 올라가니까 북에서는 그걸 이제 미흡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을 이렇게 떠 받들어서 소식도 듣고 그랬는데 이민배우로 네. 좋은 그런 배우도 받고 있다가 6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시네요. 예,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저하는 우리 백부님 그 뼈라도 좀 이렇게 해다가 남한 우리 광주 고향 네. 거기다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런 네.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제가 아버님이 그 양반은 박자 동자 실자 박동실인데 우리 아버님 박영실이에요. 네. 예, 근데 옛날에 우리 그 큰아버님께서 동일 창극단을 하셨거든요. 네. 동일 창극단을 그 공연을 저기 저 강진에 가면 차종채 씨라고 그 뭐 네. 유명한 이 부자가 있는데 그분 별장에서 그 일목 장군을 갖다가 그 작품을 연습하던 도중에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아. 제 나이가 그때 3살이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3살인데 저는 이제 어디서 컸냐면은 큰어머니 손에 컸죠. 큰아버지는 네. 이북으로 올라가시고 그렇게 이제 좀 뭐랄까 좀 외롭게 컸어요. 예, 어려운 그 예. 어린 시절을 보내셨군요. 예. 그러니까
창극단 혼합단체와 갖고 그 아장 소리가 너무 나한테는 좋게 들리는 거예요. 예. 요 내가 살아간 길이 너무 슬프니까.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렇게 세상을 살고 이 아쟁에 집착을 한 거지.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소리가 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이제 박우성 씨라고 우리 큰아버지 그 양 아버지 양 아들 된 사람 그 단체를 찾아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잘 왔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거기서 15살 때부터 제가 이제 그 단체에 있으면서 그 아쟁을 제가 연습을 혼자 독공을 했죠. 아, 혼자서요? 네, 혼자. 그러니까 독공할 때는 가락을 모르니까 그 연극에 있는 소리도 한번 해보고 또 어디서 뭐 그냥 그때 당시에는 가야금 건무고 산주가 있어요. 네. 그걸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똑같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 어린 나이에도. 예, 그래서 그거를 변형을 시켜갖고 살짝 해가지고 그래갖고 한 가락 만드는 것이 한 20분 산주를 만들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일섭 씨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가야죠. 갔더니 내 아버님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전에 우리 큰아버지 그 단체에 그 양반이 있었어요. 아. 예, 그래갖고는 내가 가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 너는 나한테 형님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너는 개면조는 좋은데 슬픈 음악은 좋은데 저 우조가 안 들어가면 산조가 또 그렇다고 판소리도 그 단가도 있고 다 근데 이거 그렇게 처음부터 슬프면 안 좋다고. 그렇죠. 그래서 나보고 그 배우라고 해서는 그 우조를 그다 넣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은 10분 산조를 했고 나는 만들어 놓은 게 20분 산조가 돼가지고 지금 박종선 유를 만들어낸 것이 지금 30분 산조 예 우조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극단이라든가 이런 창극단에서 활동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그 당시에. 어려운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갈 때는 참 먹고 자는 것이 참 어려웠거든요. 돈이란 건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선 그 나이가 젊으니까 15살, 16살, 17살이니까 우선 배를 채워야 되니까 여간밥 먹고는 배가 안 차.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밖에 나가면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이렇게 팔면은 떡이나 이런 거 팔면 그걸 사 먹는데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이 여의치가 않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죠. 그 당시에 그 공연했던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이 있었나요? 예, 제가 막 들어가니까 쌍무덤이라는 거 쌍무덤 두 주인공이 결국에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 이중 연세극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밖에서 대문을 여기서 무대에서는 대문을 박차고 나간다. 그러면 밖에 있는 상황은 모르잖아요. 무대에서는 객석에서는 모르지. 그때 스크린이 불이 암전되면서 탁 나고 차고 나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스크린에 16mm로 막 그냥 밖에서 말을 타고 막 가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그것도 다 보이고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그 작품을 제가 처음에 가서 하고 나의 잊지 못할 사랑을 했고 저는 단체에 옮겨 댕기기도 많이 했어요. 햇님 달님 햇님 여성 국극단에 가서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것도 했고 김경수 단체에서는 언약 그런 것도 했고 많죠. 그 당시에 이 저기 창극 음악을 이제 작곡 그 이런 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주로 그때 맡으셨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일섭 씨하고 정철호 씨하고 두 분이서 이제 주로 많이 만드셨군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살고 그런 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그 양반은 또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진도 가서 진도 국립민속국악원에 그 작품을 내가 작곡을 올려내려고 작곡을 하셔가지고 이제 작품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많이 했어요. 안중근도 했고, 고경명 선생, 의병장 고경명 선생도 했고, 저기 남원에 있는 국립
남 민속국악원에 거기 네. 그 흥부안으로부터 했고 네. 저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네. 작곡을 많이.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 거를 작곡할 때 어떤 그 어려운 같은 게 있나요? 저 이제 연주와 뭐, 비교해서. 예, 이제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일단은 예, 작곡할 때 그 악보를 만들어 줘야 이 연주자들이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성음을 잘 내냐 안느냐 이런 거. 네, 네. 그 음악의 성음을 잘, 가령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어쩌고 했다, 그러면서, 한, 두 장단, 석 장단 나가서 그 음악을 마무리를 해주고 소리를 나오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띠디디, 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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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이렇게 해주면. 아이고 아버지 그렇죠. 이렇게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마무리를 못 해주고 음악성이 없는 사람 못 해요. 그거. 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전주 역할을 잘 해줘야 소리가 소리가 네. 살고 네. 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이응극도 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그 여성 국극이라든가 이런 창극이 네. 대중적으로 아주 인기가 높아서 여러 가지로 네. 좋았지만 최근에는 창극이 좀 많이 그런 어떤 대중적인 인기를 잃다가 네. 최근에 이제 다시 또 대중들의 어떤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건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창극을 갖고 댕길 때는 이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네. 없으니까 네. 오직 라디오뿐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장희빈이라는 걸 라디오에서 하니까 그것이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예 61년도인가 62년도. 그런데 예. 그때 송중개성국단에서 숙종과 장희빈이라는 작품을 내놨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2조곡을 처음으로 만들었대 이제. 아. 그래가지고 5.16 딱 돼가지고 5.16이 60년대인가 60년. 예, 1년. 그래요? 예. 그래서 서울서 우리가 공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책적으로 그 안에 그 사람 정원 이상은 채우지 마라. 근데 밖에서는 볼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 텔레비도 없고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 봐야 되지. 이제. 네. 그러니까 오니까 문을 그냥 이렇게 극장 문을 네 개, 세 개를 다 열어놓고 입장을 시키는 거예요. 5회 공연을 해봤어요. 5회 공연. 하루에 5회 공연. 5회 공연. 아. 11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딱 나왔고, 딱 참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럼 딱 끝나면 지금은 뭐 또 볼 수도 있고 네. 연속으로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그러니까 옆으로 다 내보내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입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보내고 또 입장. 그런 공연을 해봤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창극이 최고였어요. 최고, 예. 예, 볼거리가. 그때 당시 악극단도 있었는데, 악극단은 그때 당시에는 뭐 별로예요. 아, 그러셨군요. 예, 별로였었어요. 아, 예. 그런 적이 있군요. 네. 거기 국립공원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예술감독으로 계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을 때요. 기억나는 일들이 어떤 것도 있나요? 예, 뭐냐면은 제가 민속연주단의 이제 예술감독이기 때문에 네. 음악적인 요소는 제가 다 소화를 해야 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민속 연주단은 그 봄에나 가을에나 꼭 그 정기 연주회가 있어요. 네. 그 풀을 제가 구상해 갖고 하고 또 음악적인 것을 또 연습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딱 해갖고 이제 저는 할 일이 많죠 이제. 네, 그런 아, 그러셨군요. 그 당시에 그 남북한이 서로 이렇게 대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 외국 공연도 그때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유, 이제 그 얘기하면은. 제가 그 연좌제 폐지 되기 때문에 되기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제가 세 살 먹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호적이 큰아버지 앞으로 돼 있어요.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양반들이 결혼해 갖고 그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저는 박동실 씨 앞으로 되는데 박동실 씨가 북으로 갔기 돌아가셨으니까.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이 돼야 놓으니까. 해외 공연을 진작부터 그 정부에서 하는 걸로 많이 갈 기회가 있는데 연좌제 때문에 네. 못 가는 거예요. 아, 못 가셨구나. 네. 그 피해자 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도 이제 다른 그 언론 관계에서 내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가지고 못 갔다가
나중에 이것이 연자재가 폐지돼갖고 네. 그때는 이제 국립공원이 있으니까 네. 이게 만약에 해외로 갖고 공산꾼들이 많은데 거기서 큰아버지 오고 연락이 돼갖고 어떤 사람들을 납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피해자가 됩니다. 아, 그랬었군요. 예. 그 백군님은 이제 평양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그때 내려왔었잖아요. 공연을 그 평양에 하는 사람이. 아. 근데 거기 장세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 네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됐는데 우리 백군님 얘기를 딱 하니까 하는 말이 그 선생님은 저희들은 잘 못 봅니다. 거기서는 그런데요. 김일성,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아니면 못 본대요. 그런 유명한 분들은 인민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아니 평양서 그 또 남해안 남한에 자식과 가족이 있는데 거기서 뭐 또 결혼을 했는가 이런 걸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은 결혼을 안 하고 네. 혼자 살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예 혼자 살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양딸을 하나 뒀대요. 네. 근데 김일성 대학의 교수래. 아, 예, 그 여자가 나를 한번 보고 싶대. 남한의 네, 네.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이고 음악적으로도 서로 통할 것 같아 한번 보고 싶다는데 그거는 못 만나봤어요. 아, 그랬었군요. 예. 네. 그래서 돌아가신 지도 제가 알고 네. 여기 또 남한에서 황병기 선생님이나 네. 이런 분들이 또 북한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 백군님 소식도 알아갖고 와서 나한테 얘기도 해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통일이 되든가 어떻게 올 수만 있으면 그 유골이라도 내 모셔다가 네. 고향에다 제가 모시고 싶은 그런 심이에요. 네. 아, 선생님의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국악원에 계시면서 이제 애국 공연 다니시고 우리 그 국악을 갖다가 해외에 널리 아주 피는데 네. 많은 그 공연을 하셨는데요. 네. 뭐 기억나시는 공연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88 올림픽 홍보 활동차 네. 중남미를 갔어요. 네. 중남미를 갔는데 중남미 뭐 페루 뭐 자메이카 콜롬비아 아, 뭐 그냥 말할 수 없죠. 브라질 네. 뭐 네. 멕시코 막 많이 네. 했죠. 그래서 아, 중남미를 가던데 과테말라를 갔어요. 네. 과테말라를 갖고 무대 리허설을 하는데 아쟁을 이렇게 탁 타면서 내가 줄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띠띠띠 여기다가 띠띠띠띠 하니까 그 과테말라가 그 극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더라고. 들어보면서는 나보고 하는 말이 말이 안 통하니까 네. 당신이 요렇게 비비니까 네. 그 소리가 네. 이 소리가 네. 눈물이 난다. 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눈물이 난다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참 음악이란 거는 참 어느 나라든지 그 느낌은 똑같다. 네.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네. 당신이 이걸 이렇게 하니까 눈물이 난다. 네, 우리 국악이 정말 그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 그런 그 예술성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저희들이 그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이 요새 일상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고서 또 말씀 나누시죠. 예.